1945년 해방 직후사란 책을 읽고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. 해방 전후 한국의 역사는 여러 중요 인물과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그 중심에는 여운형이 있습니다. 여운형은 단순한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. 그는 건국준비위원회의 핵심 인물이었고 사회주의자로서 인민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미군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. 친일 세력과 미군정의 역할도 주목할 만합니다. 친일 세력은 일본의 패망 후 빠르게 미군과 접촉하여 친미파로 변신했습니다. 이들은 독립운동가들을 친일파로 몰아갔고 건준과 인민공화국은 미군에 의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 미국의 안이한 판단과 하지 장군의 리더십 부재는 한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하지 장군은 동아시아와 조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한국은 안정과 독립정부 수립에 실패했습니다.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반도는 좌우, 남북 미소의 세력 갈등과 압력이 중첩되었습니다. 이 시기는 누구에게는 끝이 보이는 시기였고, 누구에게는 혼돈의 시작, 또 누구에게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해방 전후 한국의 복잡한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역할, 친일 세력과 미군정의 영향력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. 이 시기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은 도움이 되어드릴 겁니다.